고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객석에도 불을 켜주시면 안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이 보이네요. 아, 처음에 그리운 금강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동기 선생님의 가곡파까지 가곡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춤은 이중규 선생님의 살피 춤과 승무, 그리고 진도 북춤과 그 다음에 경기 건무, 이렇게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움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잊혀진 사람, 그리운 사람, 우리 그렇게 말하죠. 부모님도 계시고요, 친구도 있고요, 연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애국 여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워할 것은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연도 있죠. 그리운 금강산은 우리들의 통일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우리 가슴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춤에, 우리 한국의 전통 춤에 그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3대 전통 춤이 바로 살풀이와 승무와 태평무입니다. 이중규 선생님께서 살풀이와 승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중규 선생님은 아까 제가 소개를 빠뜨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 공연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대통령상 수상자답게 참으로 능란한 그러한 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태평무죠. 살풀이 승무에 이어서 이제 태평무가 그 3대 전통무로서 남아있습니다. 그 태평무를 황기자 명인께서 마지막으로 추면서 오늘의 공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5월, 6월 가정의 달과 그 다음에 현충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변에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스러운 그분들을 우리 가슴에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오늘 없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없는 것은 내일 또 다시 우리에게 피어날 것입니다. 바로 동경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기자 명인이 출 태평무라고 하는 것은 외양으로 볼 때는 왕비가 국가의 태평, 성대를 기원하면서 추는 그러한 춤으로 보입니다. 뭐 내용도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우리나라의 미래 태평성대 그리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황기자 명인의 태평무를 맞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